목자님을 만나 뵈러 저희가 사는 곳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수완나품 공항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결혼은 하셨는데 그냥 태국에서 이민 와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하셔가지고 그런 일반적인 모습들 한번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잠깐 잃으셨대요. 관광 쪽으로 일하시다가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다 막히는 바람에 아무튼 제가 가가지고 요즘 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태국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민 와서 사실 때 좀 뭐 힘든 점, 좋은 점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느끼는 점 이런 거 좀 궁금하네요. 그런 거 한번 조금 대화 좀 해보겠습니다. 이야, 다 청도 있고. 네. 우리 시청자님 집에 방문하니까 또 과일 같은 거 좀 사가야겠습니다. 빈손으로 가면 좀 그렇고. 와우. 태국에서 이렇게 큰 딸기가? 아이고, 과일 사고 하니까 해가 져버렸네, 해가 져버렸어. 원래 집에 방문할 때 좀 일찍 가야 되는데, 아유, 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좀 늦었더니. 이 태국 무반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좀 집 찾기가 힘들어요. 아니,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리아오과. 오케이. 저스 드렁파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멀더라고요. 네. 여기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 좀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 깔끔합니다. 지금 혼자 계신가요? 네, 지금 다 일하러 가가지고. 네. 그리고 이거는 저기 작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원래 좀 뭐 전국 하자면 좋은데. 아니야. 저희 딱 떨어졌는데. 잠깐만요. 아니, 주식 하십니까? 아니요, 하고 있는데 한지 계속 하다가 안 하다가 다시 또 시작했어요. 아니, 유튜브로 주식 방송을 보고 계시네요. 우량주, 호재, 악재, 호재, 악재 체크. 요즘에 조금 악재가 많아가지고. 저도 주식 많이 물려있거든요. 마이너스 오늘도 3% 갔습니다. 이 많이 내려가지고 더 이상 네네네. 안 떨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깔끔하고 좋은데요? 여기서 그러면 두 분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저랑 와이프랑 네네. 그다음에 그 와이프랑 조카 두 명 있어요. 원래 가이드를 원래 하신 거죠? 가이드. 가이드랑 비슷한데 그 중남미에서 그 인솔자로 해가지고 현지 가이드들은 거기 현지에 있고 저는 이제 여기 한국 사람들을 한국에서 같이 출발해가지고 같이 이제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거. 태국에서 가이드 하신 게 아니고? 아니요, 저는 인솔자가 아니고 태국에서 이해가 되게 없어요. 결혼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기 태국에서 계속 사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집이 이게 이제 저희 집이니까 여기 네네. 살고 이제 결혼하고 나중에 제가 태국을 왔는데 네. 와이프가 이제 짐을 이미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출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온 거라서 여기서 이제 원래 그 인솔자일 계속 시즌만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네네네.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태국에 있으면서 뭐 다른 걸 할까 했었는데 네. 여기 딱 1년 와서 일하자마자 바로 코비 터져가지고 일을 못하고 이제 2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좀 자리 잡으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이렇게 아니 그러면 2층에도 있나요 집이? 네, 2층도 있어요. 한번 봐도 되나요? 네, 2층 집이. 아기는 근데 없으신가요? 네, 저희는 늦게 결혼한 편이어서. 조카들도 어디 갔나봐요 지금? 조카들 지금 도와주러 왔어요. 한 명은 대학생이고 한 명은 고등학생인데 온라인에서 가니까. 네, 여기가 이제 가족 비즈니스로 저렇게 또
안방이십니까? 안방 봐도 되나요? 네. 귀엽습니다. 집이. 인테리어는 따로 안 하신 거죠? 네, 그냥 왔던 데서 그냥 그 가구만 사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너무 오기 이쁜데? 전에는 원래 더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 그래요? 가구 같은 것들 다 조금 더 네. 놓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그냥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다 가지고 있어요. 야, 그럼 태국에서 몇 년 사신 겁니까? 저 2019년에 왔으니까 아마 3년 네, 차 되네요. 아, 딱 코로나 전에 딱 오셨네요. 네, 코로나 2019년 5월 달에 왔으니까 네네네. 딱 한 시즌 겨울 시즌이라고 이제 겨울 성수기거든요. 네네네. 겨울이라고 바로 이제 코로나. 아. 아무것도 없어요. 귀엽네요. 여기도 저기 있네요. 태국 사회. 여기서 기도를 드리는 바. 야, 똑같네요, 태국은. 어디 가도. 네, 방 하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쓰나 봐요. 아. 여기 이제 원래 빈방 옷방으로 썼었는데 조카가 한 명이 그 학교가 가까워요. 네네네네. 여기서 돌봐주기로 해가지고 이제. 아. 잘 됐네. 야, 이렇게 또.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지붕만 되고. 야, 주방 너무 야 후드도 다셨네요. 네. 주방을 그냥 제대로 네, 하셨네요. 태국 스타일이 아니고. 네, 그냥 새로 만든 거예요. 지금. 보통 태국 스타일은 그냥 가스레인지만 여기 턱턱 놔두고 그냥 네. 있는데 완전 저기 옆집이랑 이제 서로 이야기. 서로 인사가 다 정확하게 되겠네요. 의사소통. 가끔 이야기돼요. 그냥 그리고 이제 벌레도 좀 들어오겠어요? 아무래도. 벌레는 우선. 모기나 이런 거는 제가 모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네네. 모기를 아무리 잡아도 계속 다른 데서 다 들어와요. 계속 일단 방충망이 없는 상태. 있고, 네. 쥐도 계속 있었거든요. 저 제일 처음 왔을 때. 네네네. 저 문 닫아놓으니까 네. 쥐가 맨날 여기 부엌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쥐도 제가 플라스틱 그 유튜브 보고 플라스틱 병으로 페트병을 만드는 거 덫을 놨거든요. 네네네네네. 세 번이나 다 그 갈가가지고 뚫고 도망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못 내려오게 이렇게 해놨어요. 폐쇄병으로 이제 애들이 막 이것 타고 올라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이제 내려오면 다시 못 도망가게 이렇게 네, 또. 네, 근데 아예 이제 내려오지 못하게. 야, 이게 물통이구나. 야, 계란을 좋아하시나 봐요. 맥주를 이렇게. 밑에 숨겨져 있는. 야, 아니 술을. 소피야. 와, 술을 매일 드시나요? 한 일주일에 한 3번. 아, 그렇습니까? 엄청 좋아하는데 많이 먹진 않아요. 요즘에는 예전보다 많이 먹을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태국 분과의 연애, 결혼 아니면 은퇴 많이 그런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그런 걸 미리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결혼도 하시고 연애도 그전에 하시고 이제 이민을 지금 따지면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습니까? 추천하십니까? 그 모든 걸 다. 돈이 웬만큼 많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냥 오셔도 돼요. 아. 쓰면서 그냥 있으면 되니까. 네네네네네. 돈이 애매하게 있으신 분들은 네. 한국이 훨씬 편리해요. 아, 여기는 벌이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죠? 네, 돈을 버는 게 생각보다 한국보다는 훨씬 벌이 찾기도 어렵고 뭔가를 한국에 벌이가 있고 본인이 약간 노마드처럼 해가지고 인터넷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 일을 찾아서 뭔가 여러 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보다는 훨씬 복잡해지니까 야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면 한국이 낫다. 네, 그리고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는 거 네네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와서 뭔가 사업을 대충 시작하기에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뵙도록 하고 그 결혼 생활 또 코로나 이 시국 잘 견뎌내시는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좀 많이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야 이렇게 또 태국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또 흔쾌히 또 그런 결혼 생활
그런 또 살아가는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야, 이쪽이구나. 그리고 또 태국에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조금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거 좀 들려주시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쁜 하루였네요. 또 이 와중에 또 배가 그러니까 고파요. 배가 고파요? 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